저는 1971년 3월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에 입학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주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한마디로 축복이었습니다. 70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 축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셋을 키우면서 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스승 만나는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가 받은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간절한 제 기도였고 제가 받은 스승의 복은 주선의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 교수님이 몇 달 전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수님이 저희 곁을 떠나셨다는 생각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셨던 교수님의 삶은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계속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복된 삶은 죽음 따위로 끝나고 소멸될 그런 시시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사셨기에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 되셨고 저는 늘 그런 교수님의 삶이 부럽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복이 된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떤 삶이 내게 큰 복이 되었나? 선생님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꼭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입니다.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는 욕심도 그런 욕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40대부터 돌아가신 90, 거의 백수하실 때까지 그 욕심은 도무지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90이 넘어서도 세빛선교회 생각하고 얘기하실 때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저 연세에도 저렇게 뭘 하시겠다고 욕심 부리고 다니시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제자인 저에게는 큰 삶이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욕심 때문에 다른 시시한 것에는 욕심을 부릴 줄 모르셨습니다. 그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세상의 모든 자랑과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하시더니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커서 세상의 것은 시시해서 욕심도 부릴 줄 모르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 삶을 들은 것이 아니라 봤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뒤를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깨끗해질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셔서 그는 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늘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늘 느꼈습니다. 그렇게 민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도 그는 스쳐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74년이 아니었을까 기억이 됩니다. 기독교 교육 강의 시간에 망원동, 우리가 잘 아는 망원동을 산책하시다가 그 가난한 빈민촌의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보셨습니다. 조금 마음 아플 수 있습니다. 아,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참 고생한다. 안 된다. 하고 지나칠 수 있는 일인데 그분은 그것을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왜 보여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떼부리고 울고 그 심정을 강의 시간에 얘기할 때 제자인 우리들은 그때 다 울었습니다. 그때만 운 게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다가 울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울었습니다. 왜? 그분이 우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니까 하나님의 수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먼 것이 머리에서 가슴, 가슴에서 손이 제일 먼 거리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깨닫는 것도 어렵지만 깨닫는 게 마음으로 감동으로 오는 거 어렵습니다. 감동이 와도 그것이 손과 발이 돼서 옮기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세상에서 우리 선생님이 머리에서 가슴, 가슴에서 손이
가장 빠른 사람이었다. 그래서 행하고 그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삶이 제자인 우리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그리고 애통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 배움이 저희들의 삶에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복이 되었고 제 자식들이 그 복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이 고귀한 삶이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삶은 릴레이 같아야만 합니다. 선생님이 1번 주자로 달리시고 이제 바톤을 저희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톤을 쥐고 우리가 선생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복이 되었던 그 삶, 감동했던 삶을 추모만 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추모 예배라는 단어가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흡족치가 않습니다. 예, 추모할 수 있는데 선생님의 삶은 추모하고 감상할 만한 수준의 삶이 아닙니다. 선생님 참 훌륭하셔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할 때 잘못하면 우리는 그 추모 속에 비겁하게 숨습니다. 우리는 못해. 그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야. 그리고 자기의 비겁함과 자기의 무능함을 책임 회피하듯이 선생님 기껏 뛰어 올려주고 우리는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추모라면 그 추모는 선생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제목이 추모 예배가 아닙니다. 선생님을 추모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의 삶을 추모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옮겨서 그것을 하나님께 서비스 드리겠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추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추모에서 그치지 말고 선생님의 삶의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뛰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사셨으면,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사랑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열심히 살다가 3번 주자에게, 후배인 여러분들에게 넘겨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다가 4번 주자인 또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넘겨주어서 우리 주선생님의 이 아름다운 삶의 바톤이 예수님 올 때까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일, 그 우리 장신대 우리 후배들이 후학들이 이어나가야 할 믿음의 전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선생님의 삶이 삽니다. 저는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 삶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묻어서는 안 됩니다. 추모한다고 박수치면서 감상하면서 하는 감상의 대상의 삶이 아닙니다. 그 삶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삶이고 또 역시 우리 후배들에게 가르쳐야 할 귀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복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복은 팔복에서 나왔습니다. 팔복대로 사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으셨죠. 제자들이 존경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70이 넘었답니다. 우리 축도하실 목사님은 훨씬 더 많으시답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가면 우리가 아직도 애들인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전날 제가 있는 에스겔 선교 사무실에 오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들으니까 동호 사무실에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러셨다는데 제가 참 기뻤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한테 동호 소리 들을 나이입니까? 근데 선생님에게는 그런 게, 저를 동호라고 부를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날 병원에 입원하셔서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찾아갔었습니다. 여행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으셨어요. 손을 잡는데 손이 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 안 돌아가시겠다. 쌩쌩하시다. 그게 금요일이었는데 주일날 저는 여수에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부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이 아프지 않고 돌아가셨구나. 에녹처럼 돌아가셨구나.
사실 선생님이 연세가 많아지시고 그래서 아프실까봐 고통받으실까봐 많이 걱정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복까지 주셨구나. 그리고 70이 넘은 제자들이 그렇게 존경하며 따르는, 여러분 그 이상의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욕심내봅니다. 선생님이 흉내내서 그 바턴 이어잡고 죽도록 뛰면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까. 우리 모두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아름다운 제자들, 후학들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장신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 따라갈 선생님, 흉내내야 살 수 있는 선생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이 땅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만 그 삶이 우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 삶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하여 욕심낼 줄 아는 마음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이 커서 세상 나라에 대한 욕심 배설물처럼 여기고 깨끗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사람 때문에 애통할 줄 아는 그런 근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2의 주선에, 제3의 주선에, 제4의 주선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나가는 우리 장신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